주한미군이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추사병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는 브라이언 올굿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주한미군 장병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평택 험프리스와 오산, 군산 등 3개 기지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늘 평택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세계 16곳에 1차로 코로나 백신을 보급했는데 한국에는 지난 25일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물량에 맞춰 이번 1차 보급분의 접종 대상은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이라고 주한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자격을 갖춘 모든 주한미군 공동체 관계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카투사 병사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주한미군 측에 공식 협의 요청이 있었고 접종 대상이나 일정 등 세부적인 사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 사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인데 한국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백신인 만큼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